자, 이 친구는 A는 잘못 봤지만 B는 제대로 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분의 B는 두근의 곱인 3분의 1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가 1인 건 알겠고 상수항을 잘못 봤었는데 A는 제대로 봤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합은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니까 합은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얘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어서 A는 5가 되겠네가 되고 그래서 1번의 답은 여기다 적읍시다. 3의 x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면은 근 구한 다음에 요거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인수분해 잘안 되니까 이 해가 얘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적읍시다. 3x제곱에 ax의 플러스 b는 0의 해가 뭐냐 그러면 x1이라고 표현할게요. x1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x2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얘 그냥 숫자로 바꿔야 되겠네. 5랑 1이랑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곱한 거에 대한 정보는 알수 있겠네. 합부터 해봅시다.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주면 3분의 5예요.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는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부호는 없애봅시다. 그 다음에 통분해 보면 통분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더하기 1 올라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5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5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 뭐 넘어가면 8, 넘어가면 11. 여기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곱 곱은 3분의 1 3분의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얘만 알파 마이너스 1 요거 전개 안 해도 됐겠네 맞죠? 괜히 전개인 것 같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얘가 여기가 3이라는 소리거든. 이게 3이니까 요거 전개식은 잠시 보류하고 요 3이랑 요거 3이랑 약분하고 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넘어가서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에요라는 힌트를 요 식에서 알수 있고 그 다음 요거 전개해서 알파 베타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더하기 1이 3인데 얘가 7이에요. 7이니까 마이너스 6, 9, 알파 베타는 9. 그래서 요거를 가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9는 0이에요라는 형태로 답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까지는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요.